해마다 많은 대기자가 몰렸던 초등 돌봄 교실이 올해는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예년보다 돌봄 교실을 늘려서 운영하고 시간도 저녁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신학기부터 초등 돌봄 교실이 저녁 시간까지 운영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도내 24개 초등학교에서 오후 5시 이후에도 돌봄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수요 조사 결과 대부분 퇴근 시간에 맞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연장 운영에 맞춰 돌봄 전담사 외에도 어린 학생들의 귀가를 돕는 자원봉사자인 안전관리사를 별도로 배치할 방침입니다. 맞벌이 부모의 퇴근 시간이 반영된 현실적인 돌봄 운영 시간 요구를 반영하고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에게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또 초등 돌봄 교실도 확대 운영합니다. 지난해는 정원을 훨씬 초과하는 신청자들로 830여 명의 학생들이 대기 상태여서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18개의 돌봄 교실을 늘려 모두 255개 교실을 운영합니다. 또 학교 이외에 민간에 위탁하는 마을 키움터도 13개 기관에서 14개 기관으로 확대합니다. 교육당국은 돌봄 교실 확대 운영으로 예년보다 500명가량 대기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또 돌봄 교실과 지역 아동센터 등과는 별도로 돌봄 수요가 많은 아라동과 이도동 등을 중심으로 주민센터 공간을 돌봄 교실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